헤이즈의 해프는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노래를 방금 한번 쭉 들어봤는데 8마디 코드가 쭉 반복되고 있어요. 그래서 노래를 먼저 한 1분 20초 정도 A, B, C 파트까지 들려드리고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중간에 이런 멋진 릭 하나 넣는 것도 알려드릴게요. 시작. 반복이 되는데요. 첫 번째 마디 Am하고 G하고 붙어 있습니다. 자, Am 5번 432 때리고 G로 바꾸시고 6432 중간에 3번 때리고 4번 3번 여기까지 합치면 자, 두 번째 마디 F하고 C하고 붙어 있어요. 그런데 F 이거 바레코드 아직 안 되시면은 F 메이저 7으로 하셔도 돼요. 자, F 코드는 6, 4, 3, 2 때리고 C, 5, 4, 3, 2를 같이 튕겨요. 중간에 3번 때리고 4번, 3번 여기까지 합치면 자, 아직 F 코드가 안 되시면 F 메이저 7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4, 3, 2, 1로 그리고 C로 넘어오시면 돼요. F 메이저 7 같은 경우 자,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 마이너하고 C하고 붙어 있습니다. D 마이너 4번 3, 2, 1 때리고 C로 넘어와서 5, 3, 2, 1 그리고 중간에 2번 때리고 3번, 2번 여기까지 붙이면 그리고 네 번째 마디가 B-7 플랫 5하고 E7이 붙어 있고요. 여기에 제가 괜찮은 릭을 하나 넣었는데 검지가 하나 내려와서 약지가 3번을 누르고 4번 프렛까지 슬라이드 올라갔다 내려오는 릭이 하나 들어가요. 자, B-7 플랫 5 5번 432 때리고 E7 코드 잡고 6432 검지 내리고 2번 누르고 튕기고 약지 손가락으로 3번 누르고 3번 튕겨서 4번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합치면 자,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하고 똑같아요. 여섯 번째 마디도 두 번째 마디와 똑같아요. 그리고 일곱 번째 마디가 D 마이너 E7
D 마이너 E7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. 4번 3-2-1 때리고 E7 와서 6-4-3-2 그리고 중간에 3번만 튕길 거예요. 때리고 3번 합치면 그 다음에 A7 서스포라는 코드를 잡아주시고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, 새끼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이에요. 줄 튕기는 순서는 5번, 2번, 1번 그리고 새끼손가락 떼고 약지손가락이 2번 프렛 2번 줄을 누르고 5-3-2를 살짝 휘가랩해지요. 여기까지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. 좀 천천히 하면, 자 그럼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. 빠르게 뭐 적어놓은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는데요. 여러분들은 예쁘게 하시길 바랄게요. 이런 기본 코드 같은 거 아직도 틀리면서 실수하지 마시고, 제가 기본 코드 영상 같은 거 밑에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아 저 코드 뭐야 이러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그냥 쭉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노래 만나면 그냥 연습하지 말고 그냥 쉽게 넘기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. 이런 거 타브 악보 보면서 연습하면은 여러분 기타 독학 끝도 없어요.